오늘의 2분 너바 소식 고고! 페이커스로 우승을 향한 의지를 불태운 제임스 하든.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계약이 끝날 무렵 필라델피아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하네요. 이미 4주차에 접어든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협상에 보스턴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. 워즈발 소식이라 꽤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이며 보스턴 측에서 제일런 브라운과 1라운드 비보호 픽 3장 그리고 수합 픽 2장의 트레이드 패키지를 구성한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군요. 다음 시즌 르브론 제임스가 82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16.2득점 이상을 기록할 경우 대망의 카림 압둘자바이 통산 득점인 38,387득점을 깰 수 있다고 합니다. 현재 르브론은 37,062득점을 기록 중이며 압둘자바의 기록과 동률이 되기까지는 1,325점 남았습니다. 레이커스 구단은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지원자 역할을 해줄 것을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요. 팀은 그를 스크리너로서 그리고 수비에 더 에너지를 쏟는 역할을 줄 것이라고 하는군요. 그런데 팀 본탕은 웨스트브룩이 레이커스를 떠난다면 NBA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 생각합니다. 켄드릭 퍼킨스는 22-23 시즌 MVP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받을 것이라 예상합니다. 빌 시몬스는 마이애미가 지미 버틀러를 데이비스와 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. 레이커스는 샤바즈 무하마드와 워크아웃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. 베마데바요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자신이 디포이를 탔어야 했다고 말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수비형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. 칼 앤서니 타운스는 다음 시즌 앤서니 에드워즈와 함께 샤키로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급의 레벨에서 플레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 네이선 나이트가 미네소타와 2년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. 클리블랜드와 콜린 잭스턴의 연장 계약 논의가 큰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요. 클리블랜드는 3년 40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지만 야스턴은 20밀리언 달러 규모의 연봉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은 야스턴이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마일스 브리지스는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무려 11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. 과거 레이커스에서 우승한 적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선수 슬라바 메드베덴코가 조국을 위해 챔피언 반지 두 개를 경매에 내놓았다고 합니다.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참 아름답네요. 그럼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!